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1월 11일 토요일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마감 시향 그리고 바이오 핫세븐 방송하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다우존스 0.46% 하락, 나스닥 0.27% 하락, 반도체 지수도 0.66% 하락했습니다. 독일도 0.09% 하락. 전반적으로 미국, 유럽 조정 좀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뭐 뉴스는 고용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조정 받았다 그랬는데 그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실업률이 3.5% 유지되고 있으나 고용 수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 정도가 다니까요. 큰 거 없어요. 그냥 조정 받을 때 돼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해외 시장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일 중국 시장도 전고점 인근에서 조금 조정 양상. 니케이 20일 다시 돌파하는 강세 보이고 있고, 환율도 1170원대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왔다가 그대로 다시 1160원대로 내려왔으니까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옵션 시장 소폭 하락입니다. 0.11% 하락. 외국인은 369계약 선물 매수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일 강세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0.91% 상승, 코스닥도 1.04% 상승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날지도 모른다는 그 우려 불식 시키듯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이 반가. 자, 우리나라 시장도 전고점 인근까지는 왔으니까 추가 상승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조정도 가능하다는 부분 예상을 조금 해 두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코스닥도 강하게 밀렸는데 그대로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놀랬거든요. 3.8% 뭐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그대로 들어올리니까 이것이 좀 일반적인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전고점도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도 있고 240일 저항도 있으니 밑으로 조정받는 것이 뭐 이상할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늘 이야기하다시피 조정을 받는 건 좋은데 음봉이 크게 빵빵 떨어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조정받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도치 내지는 아래위 꼬리 달면서 적당하게 조정을 마치고 추가 상승 시도가 나와야 된다. 그 조정을 받을 때 이평선들 여기, 그죠? 지금 현재는 코스피는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요. 코스닥은 조금 위에 240일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 5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지키면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레이언님, 같이 나오는 소리가 뭐죠? 어떤 소리 같이 나오죠? 채팅 소리 조금 들렸나요? 제가 옆에 핸드폰에 볼륨 되게 낮춰놨는데 채팅 소리 조금 들렸는 모양입니다. 괜찮죠 이제? 괜찮다 1번. 응공님도 반갑습니다. 야, 요새 홍님 바람 났어요? 그죠? 연말부터 오늘 되게 오래간만이네. 그죠? 좀 낯설어요. 이제 뭐 연말이고 하니까, 연초고 하니까 여러가지 업무상 바빴다 알고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자, 웅꽁님도 어제 알바 갔다 했는데 무슨 알바 했는지 몰라도 돈 많이 벌었어요. 시장이 안 열려있기 때문에 좀 재밌게 그냥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도 좀 하면서 갑니다. 뭐 딱딱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닥터케이 원래 부드럽고 유머 많은 남자입니다. 시장이 열릴 때는 돌변합니다. 그 대신에. 그죠? 시장이 열렸을 때는 나를 죽이러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까칠해집니다만 장이 끝나면요 아주 재밌고 부드러워집니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지금 생각보다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 전략이 좀 무색할 만큼 조정 없이 그냥 그대로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탔는데요. 자, 인버스는 인버스대로 조금 이렇게 쳐주면 적당히 해진 개념으로 들어갔으니까 조절 좀 하면 되고요. 네이버하고 셀트리온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거 잘 가니까요. 그죠? 그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내지는 업종 대표주들도 좀 챙겨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핫7 연결하도록 하죠. 뭐 사실 레이안님은 별로 홍님은 별로 걱정도 안 해요. 그죠? 청출어람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니까 걱정도 안 해요. 그죠? 제2의 닥터K의 아바타. 예전에 아바타맨이었는데, 그죠?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제2의 아바타로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합니다. 자, 네이버. 매수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한번 끊어 먹을 걸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자, 19만 원을 돌파한다면,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추세처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만 원이 조금 부담을 가지는 가격대인 것 같거든요. 왜? 너무 세게 올라왔어요. 보십시오. 그죠? 여러분들도 굳이 월봉까지는 뭐안 바꿔도 상관없는데 좀 길게 놔두는 모습을 그런 버릇을 자꾸 들여야 돼요. 그래야 긴 흐름을 알수 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이 전고점 인근까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신고가가 19만 5천원입니다. 곧 신고가 임박인데 조정당은 조정 한번 안 받았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는데 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양호하게 흐름이 이어진다 이겁니다. 조금 올라가고 또 살짝 눌려주고 또 조금 올라가고 살짝 눌려주고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 양상보다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 시장이 받쳐주면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전일 네이버는 이거 보십시오. 외국인 사 들어온 거 봐요. 어저께 최근에 최대 규모네. 그죠? 10만 주. 그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러한 업종 그죠? IT 전기전자, 인터넷 기업들이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이고 차별화 나올 것이 됐는데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받고 싶대. 아유, 재밌어. 자, 계속해서 셀트리온 이어나가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죠. 롯데 쇼핑요. 알겠습니다. 남겨주십시오.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다른 분도 남겨주십시오. 롯데 쇼핑 17만 2천원. 작년 초에 물려있다. 자, 셀트리온. 닥터K가 생각할 때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전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몇 번을 상승 전환 시도를 놓다가 그대로 밀리고 있는데 이것이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에 비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 아주 높다 생각하면서 레아님이 아마 느끼시기에도 닥터K가 셀트리온 이만큼 강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없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15만 4천원. 레이언님 한26% 이상 먹고 중간중간에 또 단타 빼고, 그죠? 여기서 중장기 가능하다. 퍼펙트, 그죠? 중간에 찔끔선절 이런 거다 패스, 그죠? 먹은 게 얼만데, 그죠? 다시 들어간 부분에서 지금, 추가 매수 의견 잘 들었다면 지금, 플러스권이고, 추가 상승한다면, 충분히 중장기로는
셀트리온 지금 가격대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님도 적당히 올라타는 거 보고 눌려주고 하면 그땐 다시 들어가요. 아마 지금 짧게 끊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하는 거지, 그죠? 아, 좀 아니다 싶고 하면 몇 퍼센트 손절이든 짧은 뭐 1, 2% 손절이든 개의치 않고 그냥 강한 대로 쏘아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닥터케이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잘하는 매매입니다. 우물쭈물거리지 않고, 과감성도 있고, 매우 칭찬합니다. 박수! 자, 셀트리온, 17만원 정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제, 지금 질문 주신, 낭낭님이 질문 주신, 롯데 쇼핑. 17만 2천원이요? 와. 너무 많이 물렸네. 30% 넘게 물렸네요. 그죠? 30% 가까이 물렸네요. 자, 제 방송 잘 듣던 분한분 계셨어요. 그분도 다른 전문가한테, 저한테 올까 하다가 그 전문가한테 갔는데, 그 전문가가 아마, 롯데 쇼핑 역사적 저점이다 했는데, 완전 다 틀렸네요. 그죠? 롯데 쇼핑, 현재 별로입니다. 왜 별론가 하면요. 우하락. 엄청나게 우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쪽에 상당히 실적이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혼밥 쪽, 그죠? 많아졌기 때문에 편의점이라든지 당일 배송, 총알 배송 이런 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많이 매수세가 몰리고요. 롯데 쇼핑에 아주 킬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낭낭님이 더잘 아시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롯데 쇼핑이 이렇게 더 저조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안 했습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니클로에 지분을 갖고 있어요. 유니클로 박살났거든요. 지금 반일 감정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롯데 쇼핑이 제가 알기로 유니클로 지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 좋은 데다가 더 겹쳤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추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시장이 그렇게 돌아서는데도 꿈쩍도 못했잖아, 그죠? 박스권밖에 안 되죠. 그만큼 별로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마트라든지 쇼핑 이런 쪽에 별로 안 좋았고 유니클로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주가 지지부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4만 원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 14만 원 넘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반등한다면 14만 2천 원권 정도 오면 저는 손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강세 보이는 업종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저점을 깨버린다면 11만 7천 원권, 여기 직전 저점권까지도 11만 9천 원 정도네요. 다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추가로 한 단계 더 하락하기보다는 11만 9천 원, 그냥 간략하게 12만 원이라 할게요. 여기 앞에 11만 9천 원 있죠? 여기를 하회하기보다는 적절히 여기 12만 원과 14만 사이 박스권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배열이 아니죠. 역배열이죠. 일봉상. 자, 5일, 5일, 20일, 60일, 120일 다 여기 뭉쳐져 있고 240일 있고 정배열이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정배열이, 아유, 정배열도 안 보이네. 이거는, 그죠? 그죠? 이렇게 돼야 정배열이죠. 이렇게 돼야.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야 정배열인데, 하락 추세 진행 중에 하방 경직성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정도.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하락 추세에서 좀 탈피하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박스권밖에 안 돼요. 하락 중에 박스권. 그죠? 정배열로 바뀌려면 멀었습니다. 위에 240일도 있고요. 다만, 추가로 첨언 드리자면요. 여기를 올라타잖아요. 13만원, 14만원 권으로 올라타고 눌려줬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처지지 말고 올라갔었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를 알려드려도 진짜 칼같이 알려드리네. 그죠? 이렇게 돌파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돌파하고 난 이후에,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평선들 이렇게 다 돌아서고, 여기 중자, 240은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렇게 돼야 이게 정배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패했잖아.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졌잖아. 지금 현재. 그죠? 못 올라가고 꼬꾸라졌으니까, 올라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타고, 밑에는 지지 잘 받고, 강하게 올라가야만, 상승전환, 시도 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까지 상승전환 멀었어요. 위에 240일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가지고 계신데 별로 안 좋다면 기분이 어떨지 몰라도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거든요. 별로 안 좋으니까 갈아타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종목도 계속 이어나가죠. 자, 다른 분도 종목 상담하고 싶으면 올려놓으십시오. 했던 분이 다른 분안 올리면 또 해도 돼요. 궁금한 거다 올리십시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핫셉은 이어나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240일에 저항, 그리고 여기에선 저항 받치면 매도하고 오일선 깨지면 매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지지권에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퍼펙트한 매매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지지권인 5만원권 훼손하면 안 되고요. 강하게 반등 나와야 55,000권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낭낭님, 이런 식으로 대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롯데쇼핑은 이렇게 박스권 계속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돌파 이후에 240일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벨이 굳힌 상황이고 거기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돌파해도 돌파한단 말입니다. 바로 못 가요. 바로 못 갑니다. 다시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해된다. 1번.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 상승 추세 아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샬라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가지고 계시죠? 화이자가 바이오 시밀러 시장 진출하는 것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 주가에 반영된 건가? 그 이야기는 벌써 예전부터 좀 나오긴 나왔죠.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일부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파이가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죠? 이제 신약만 개발하던 대형 미국의 제약사들이 이 바이오 시밀러 이것도 빼도록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 나왔지 않습니까? 영향이 전혀 없진 않겠죠. 왜? 나중에 매출하고도 연결될 거니까. 자,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셀트리온이 밑으로 추가로 더 무너지기보다는 저는 위로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요. 어떤 상황? 이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시장도 돌아섰거든요. 그죠? 시장이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로 되게 심하게 밀리고 이런 경우 잘 없을 겁니다. 자, 밑으로 처질라 해도 반등 한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처져도 처지지 만약에 처진다면 근데 지금 이 하락한 추세를 다 돌려냈기 때문에 하락보단 상승할 거예요. 닥터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이 요새 한 6위쯤 합니까? 6, 7위 정도 아닙니까? 시총 6, 7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바이오 중에 뭐 핵심 중에 핵심인데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램시마 SC라든지 뭐 트룩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출 승인이라든지 양호한 흐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13일 되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쪽에서도 뭐 수출 계약 뭐 성사라든지 이런 뉴스 혹시 나오면 드디어 이제 상승 전환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샤알라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아, 이 기업에 대해서 많겠죠? 의견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올해 최대치 기대할 수 있는 주가는 얼마까지 열려 있다고 보냐? 65,000인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 좀 좋은 편이거든요. 올해 얼마까지 열려 있냐? 이거는 상당히 너무 저한테 점쟁이를 점쟁이가 되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만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의 해외 마케팅 내지는 유통을 지금 국내외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직까지 상승 전환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죠? 이제 상승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여기 이평선이 240일 하나 빼고 여기 뭉쳐 있는 다른 이평선들을 돌파했잖아요. 그럼 이제 상승 초입으로 상승 전환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격이 좀 있는 경우에 이격이 없는 경우 말고 이격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얼추 이제 상승 전환 시도 얼추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전재산 올인하고 하면 안 되죠 한쪽에 그죠? 혼좀 날까요? 떼치할까요? 미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 고점과 고점,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연결 가능하겠네요. 그죠? 일단 추세선도 이렇게 세개 정도를 통과하면 여기도 의미 있죠. 여기 위로 올라타면 이제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아직까지도 뭐 예전에 블록딜 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턴 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후 1년치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한 2~3개월치 정도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능력이 1년치는 말씀 못 드려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주요 지지저항은 이거예요, 이거. 게다가 1년치가 궁금하잖아요. 그 1년 전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돼요. 1년치가 여기 19년 아닙니까?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1년치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1년이 일단 동그라미 표시해 놓을게요. 2019년이 이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000 여기 정도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기간 동안에 이만큼 빠졌다. 시장이 턴하잖아요. 여기 이상은 1년, 2020년 동안에 여기 이상 8만 원권까지는 갈수 있어요. 시장이 턴하고 이 종목이 턴하면요. 왜? 지금 제법 턴을 강하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1년치는 이게 말하는 게좀안 맞아, 사실은. 1년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는 여기 낙폭이 강하게 이루어졌던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제법 박스권 이러다 하면 쳐졌고 제법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1년 안에 본인 본전도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안에 본인 본전도 갈수 있다. 상승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피보나치 오래간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 하락폭에, 그죠? 382 지점이, 와, 75,000원이네. 그죠? 여기 딱 해필 딱 떨어지네. 그래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면요. 본인 본전은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본전 갈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져요. 왜?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자, 지지저항부터 말씀드릴게요. 본인 본전이 65,000원이니까 여기 인근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폭을 계산해 볼게. 이 완전 맞춤형이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후비 파봅시다. 그죠? 뭐 많은 거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여기 43,000 얼마입니까? 800원입니까? 그죠? 맞죠? 여기 55,000 700원이니까 12,000원 정도 폭입니다. 여기 폭이 저번에 한번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12,000원 폭이니까 이 밴드상에서 올라간다면 12,000원 다하면 68,000원권입니다. 여기 딱딱딱 떨어지네. 딱. 그죠? 밴드상으로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면요. 68,000원이 일단 목표치로 보입니다. 68,000원. 그리고 여기까지 조정받았으니까 여기 폭이 얼마입니까? 아까 12,000원이죠? 여기 대략 49,000원 아닙니까? 12,000원이면 6만 1000원 정도. 그죠? 여기 정도 되겠네. 여기서부터는 한 여기 정도의 목표치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것도 의미 있어요. 지지하다가 못하고 무너진 거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번 타임에 강하게 올라가면 한 6만원권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죠? 6만 1000원권까지도 갈 수 있는데, 조건은 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안 무너뜨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매번 강조하다시피,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 가볍게 받고,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 가볍게 받고, 그렇게 해야만 강한 상승 전환 가능하고요. 일단 첫 번째 관문은 55,000원, 여기 전고점 인근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고 적절히 또 조정 좀 받다가 또 추가, 그리고 또 적절히 조정 받고 또 추가 상승,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올해는 여기 47,000원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반등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잘 상승 전환 잘 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매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상황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상승 전환만 해내면 수익권으로도 전환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몽님 반갑고요. 분산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 때마다 추매하다 보니까 100%가 됐다. 그럼 분산 투자 아니지. 분산 투자란 말은요, 여기저기 몇 군데 나눠서 하는 게 분산 투자죠. 그죠? 물타기 하다마다 물타기 하다 보니 100%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죠. 좀 깐죽거렸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군데 몰빵하면 안 돼요. 한 군데 몰빵하면 안 돼. 절대로 잘한 거 아닙니다. 그죠? 절대로 잘한 거 아니에요. 완전 하락 추세 팍팍팍팍 꼈잖아요. 그죠? 벌써 끊고 나왔어야 됩니다. 벌써 끊고 뭐 어떤 거 해야 된다? 삼성전자 이런 거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손해본 걸 다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 걸 못해요. 잘. 그죠? 그래서 잘 안 됩니다. 나눠서 가진 주식들을 정리해서 셀트로 가져가는 거다. 브랜츠님, 나 바쁠까 싶어서 일부러 카톡 안 날렸는데, 주말인데 안 바쁩니까? 몸 좀 괜찮아요? 삼성전자 46,000원에 가지고 있었던 거 매도하고 셀캐로. 삼성전자를 왜, 그죠? 46,000원, 어디, 올해 46,000원? 그죠? 완전 최고의 악수를 뚫은 거 아닙니까? 닥터케이 방송 잘 들었다면 그런 소 안 떴을 건데, 그죠? 알겠습니다. 저 무조건 날려드릴게. 자, 삼성전자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뭐 추가로 좀 더 가니까 조금 뭐 어떨까 몰라도요, 저는 그냥 무덤덤해요. 사실 여기 있는 홍님은 뭐 끝까지 들고 간다 해가지고 들고 있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진짜 고점에 팔아먹었거든요. 팔아 하니까 쭉 빠졌고, 사 이러니까 하루 만에 배당 받아먹고 올라가고, 이틀 만에 4% 가까이 먹고, 추가 이 먹은 건 아직까지 청산 안 한 겁니다. 추가 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이날이 시장이 되게 안 좋았는데 1% 빠졌는데도 삼성전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수 있다 싶어서 그냥 챙겼어요, 저는. 근데 어라? 그 다음날 막 올라가 버리는데, 더 올라간 건 어쩔 수 없죠. 제 거 아니고. 내려오면 또 사면 돼요. 내려오면. 그죠? 하이닉스도
여기서 팔아 하고 난 다음에 이날 사. 그 다음날 5% 날랐어요. 하루 만에 5% 날랐다고 팔아먹었습니다. 그죠? 시장 휘청휘청하는데 더 가면 또 기다려야죠. 눌려줄 때.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 하이닉스도 78,000에서 매도. 그러니까 여기 저는 여기 풀빵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팀원 중에 한명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의되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풀빵. 알겠습니다. 풀빵 했거든요. 근데 나갔어요. 이까지 들고 왔을까요? 못 들고 갑니다. 못 들고 가요. 그죠? 그 이전에도 까는 거 아닙니다. 심리가 그래요. 여기 뭐 흔들흔들하고 하니까 못 던져요. 아, 못 들고 갑니다. 저 여기까지 어떻게 들고 갑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샬라님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닥터케이 방송 좀 들어봤을 거고, 같이 하시죠. 그죠?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회비도 있습니다만, 그 회비만큼 값을 한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매도 한번 제대로 해내고, 그죠? 포인트 한번 잘 잡아내면 회비 남고도 남아요. 그죠? 회비 얼마인지 대충 아실 거고, 고려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게 결코 여러분들 혼자 사기 힘들다 하면 코치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거다 놓쳤잖아. 우리는 여기서 던졌다니까? 그리고 4회가 하루 만에 5% 먹었다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여기서 던지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사자마자 올라가고 그죠? 배당 받아먹고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윈윈 할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들 늘어서 좋고요. 저만 좋으면 되겠습니까? 본인한테도 반드시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장중에 계속해야 하거든요. 그냥 그죠?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해놓고 끝 아닙니다. 계속 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도움됩니다. 제법 오래 지켜보셨잖아요. 제법 오래 지켜보셨잖아. 하루 이틀 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려해 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셀트리 헬스케어 말씀드렸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 손실 중이다 하더라도요, 이런 데서 좀 끊어냈다가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이런 매매를 좀 하시면서 손실을 축소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냥 무조건 끝까지 내 단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됐어, 지금. 그죠? 여기 저항 받고 밀리면 던져 다시 사놓으면 돼. 그렇게 하셨으면 여기 부분만큼 세이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사놓을 때, 그죠? 물량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략 드렸고요. 휴젤이가 이제 이걸 돌파하게 된다면 휴젤은 비교적 여기 박스권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40만 원과 그죠? 37만 7천 원 여기 정도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기관 관심도 있고, 그죠? 필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화장품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 박스권은 형성하고 있어요. 뭐 저는 분석을 그렇게까지 못 해봤습니다만 이 기업의 가치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40만 원권을 당장 넘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 분석 안 해요. 그런 거 분석 안 합니다. 매출이 어떻고 뭐 PBR이 어떻고 퍼가 어떻고 그런 거한 번을 이야기하던가요? 그런 거잘안 봐요, 솔직히. 그죠? 왜안 보는 줄 알아요? 순번에 밀린다니까요. 이것은 기술적 분석을 제가 치중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저는 별로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차트가 다 말해줘요, 차트가. 그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말을 해줍니다. 그죠? 제말 공감한다 했으니 오십시오. 팀원으로 오십시오. 팀원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자, 그래서 휴젤 한 단계 레벨업 한다면 43만 원권까지도 상승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HLB 상당히 공방 심하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얼마 간다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딴 때도 아니, 여기서 9만 원 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9만 원. 9만 2천 원 왔습니다. 9만 2천 원 왔다고. 그죠? 건사치 아닙니까? 건사치. 15만 원에서 누가 9만 원 간다 그럽니까? 이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인근 가면 9만 원 간다고 계속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9만 원 왔어. 아직까지도, 이제
조정 적당히 받고, 적당히는 아니죠. 조정 상당히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20일과 120일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 이룰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공매도 세력하고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공방 벌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냥 셀트리온으로 마음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홍님 빠이빠이. 이게 어디서 대화를 나누느냐 하고 조금 느낌 다르네, 그죠? 맨날 채팅하고 하는 사이이기도 합니다만, 이 방송에서 또 주고받고 이러니까 또 느낌이 되게 다르네. 그런 게좀 있네요, 그죠? 그래서 HLB, 20일 안 무너져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20일 안 무너져야 된다. 무너지면 비중 반드시 줄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해도 12만 5천 원의 박스권 지금 좀 이루고 있을 것 같아요. 이룰 것 같습니다. 헬릭스 미스는 별 관심 없습니다. 신라젠도 상한가 동반하면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기 앞전 상황 보십시오. 앞전 상황. 팩사백을 신장암에도 임상 실험할 수 있다. 임상 실험 할수 있다로 올라간 겁니다. 뭐 대단한 게 통과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 많았는데 새로운 좀 희망이 생겼다. 그런 정도지 뭐 대단한 거 없다 생각합니다. 관심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메듀어는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강하게 올라가고 눌려줬는데 다시 20일 인근에서 지지하고 60일까지 돌파해내는 반등세. 양호입니다, 양호. 근데 상당히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급등나는 종목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 그리고 코스닥 종목, 여러분들, 뭐 하루에 십몇 프로도 가고 하니까 좋아하시죠? 빠질 때도 십몇 프로 빠집니다. 동전의 양면, 양날의 검처럼 올라가는 것만, 많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깨질 때도 열나게, 신나게, 대박 깨지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좀 강하게 이야기하죠? 중요한 이야기 할땐좀 강하게, 터프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올라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많이 박살나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라. 유의를 하시면서 해야 돼요. 지 스마트 글로벌. 지 스마트 글로벌. 자, 그래서 메디어는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20일, 60일 돌파했고, 60일 17만 7천원권 잘 지켜내고, 다시 돌파할 때 20만 9천원권인 여기 전고점 돌파한지 여부 좀 챙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HLB보다 먼저 더 돌파했고, 아직까지는 양호하나 여기 20일 잘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메디톡스가 이제 돌았습니다. 메디톡스가 돌아서요. 그죠? 중국 수출길 조금 막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는데 10% 하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상승 전환 초입이에요. 메디포스트도 박스권 이루다가 돌파하고 눌림목 적당하게 추고 다시 재반등이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강하게 반등했다가 강하게 밀렸는데 20일은 지지하죠. 빈츠님, 은꽁님,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20일 지지, 그죠? 잘안 밀리잖아, 어쨌든, 그죠? ABL 바이오도 하락한 추세 돌려냈으니까 양호할 거다 했고, 여기 올라갑니다. 여기. 다 이렇게 지지 아닙니까? 여기. 20일 지지에다가 240, 120일 돌파하고 60일 지지. 이런 데 해라 말이죠. 이런 데. 만약에 하려면, 그죠? 이런 데가 매수 포인트라고. 이런 데.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얘야. 이런 데라고. 이런 데.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다고. 그죠? 이렇게 이평선 딱 붙었을 때, 밑에 있을 때 말고 위에 있을 때. 그죠? 그 말은 돌파하고 딱 눌림목 주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야 수익이 잘 난다니까요. 와, 아까운 거몇개 있는데요? 뭐? 이 봐봐. 여기 딱 틀렸어요? 20일 딱 지지하니까 바로 끌어당겨 올라가죠? 뭐, 대박 날라갔어, 이거. LG이노텍, 여기 봐봐. 20일 딱 지지하고 대박 올라가잖아. 그죠? 네이버 볼래요? 여기 봐봐. 20일만 오면 올라가. 20일만 오면 올라가고. 20일만 오면 올라가. 여기도. 그죠? 여기도. 그러니까
20일과 60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요. 20일, 60일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을 접근하면요. 만약에 이렇게 처지죠? 만약에 이렇게 좀 처져도 60일에 지지를 받는다니까? 그죠? 자, 보세요. 아, 오늘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20일에 들어갔어. 그죠? 여기는 표현이 안 되겠네. 20일에 들어갔는데 처지잖아. 이렇게. 한번 처지죠? 여기 인근에 지지를 받는다니까. 지지? 에이, 지지지지. 이거 말고. 이거 봐봐. 60일에 지지받으면서 올라간다니까요.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닥터케이가 말씀드리는 넥라인.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메커니즘이, 중요한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추세선은 대부분 60일이 추세선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가 안 무너뜨려져야 돼. 근데 잘 가다가 무너뜨려지면 어떻게 된다? 뭐가 무너졌다? 모가지가 따이면요. 좀 거칠죠? 넥라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라 그럽니다. 그런 겁니다. 여기 넥라인이 무너지면요. 모가지가 따여요. 피가 촤촤촤촤 흐른다고.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요. 60일이 이렇게 변하고요. 20일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락하다 반등해도 여기 뭐로 무슨 역할을 한다? 저항 역할을 하면서 못 넘어가요. 그러면서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렇게 가던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서 추세가 끝장난다고요. 그래서 넥라인, 목이 따인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를 계속 여기 지지권에서 사고 저항권에서 팔고, 지지권에서 사고 저항권에서 팔면 이게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샬라님 있으니까 오늘 욕좀 들읍시다. 혼좀 납시다. 그죠? 이렇게 자꾸 꼬꾸라지 있는데 자꾸 들어가려면 안 된다니까요. 잘못 간다니까, 이렇게. 틀렸잖아. 우상향이 아니잖아. 우하향이잖아요. 그럼 잘못 간다니까요. 왜? 올라가면 저항이 잡고 있다니까. 올라가면 저항이 있다고. 그죠? 지금도 어디 저항이 있다? 지금도? 여기 저항이 있잖아.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 저항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저항이 얼마나 큽니까? 색으로 한번 표시해드려볼까? 전부 저항이에요. 여기. 6만원권 넘어가려면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잘못 넘어갈지 몰라. 되게 호재 없으면 지지부진하게 몇달끌수 있어요. 한 달, 이번 달은 죽어도 못 가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죠? 다음 달에도 갈똥말똥. 되게 지지부진하게. 그죠? 여기 저항을 자꾸 부딪힐 가능성 높아요. 몇번 정도 부딪히면 어느 정도 다 왔다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요. 한세번 정도 생각하면 돼요. 한번 부딪혔죠? 다음 여행 또 부딪힐 겁니다. 세번 부딪히고 돌파하면 잘한 거예요. 그러려면 세번 부딪히려면 한번갈 때, 두번갈때세번 이렇게 오면 시간이 벌써 두세 달 걸린다니까요. 두세 달. 그래서 하락한 추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꼴별 바이오 같은 거는, 그죠? 뭐, 이론으로만 따지면 여기 살만한 자리는 맞죠. 추세선은 대체적으로 60일입니다. 추세선을 같이 꺼보면요. 꼭 며칠선, 며칠선 이야기 안 해도 추세선 그렇게 꺼보면 그게 딱 매치가 돼요. 그게 추세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 그 특별한 경우라는 거는 급등했을 때는 20일이 추세선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급락할 때, 이런 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점은 20일과 60일이 위에 내 주가보다 밑에 있는 거를 해라.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면 여기 살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 바이오 핫7 올라가잖아. 그죠? 이평선이 이렇게 밑에 있다는 것은 나를 지지해주는 애들이 있다. 이겁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애들이. 빈츠님이나 은꽁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나를 지지해주는 애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점에서는 내려가면 여기 있는 사들었던 애들이 자꾸 매수해서 받쳐주려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죠? 특히 우량한 종목이면 우량한 종목일수록 그 지지와 저항의 힘은 더 세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60일이 넥라인이 아니라 60일이 무너지면 그것이 넥라인 무너졌다. 여기. 그죠?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잘 갔잖아요.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꾸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확 무너졌잖아. 아이고. 확 무너졌잖아. 여기 넥 라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라와도 여기 60일, 20일에 저항받으면서 여기 잘못 넘어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희한하게 못 넘어갑니다. 여기 넘어가도 여기가 또 부딪힙니다. 아시겠죠? 여기 넘어가지 못하는 게 기본이고 넘어가도 여기에 부딪힌다고요.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만 잘 알아도 주식에 거의 80% 이상 마스터 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 없습니다. 닥터케이가 여기 보면 뭐 이상한 뭐선 같은 거 있나요? 없습니다. 보조지표 하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맞추는 확률 되게 높지 않나요? 일맥상통하다 이겁니다. 뭐 MACD, 스타캐스틱, RSI, 일목균형표 뭐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만 아파요. 혼란만 생깁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수록 혼란만 생깁니다. 왜? 시그널 제시해주는 게 달라요. 각각 거의 비슷하긴 해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알아요? 나한테 유리하게. 빠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추세 무너지고 빠지고 있는데 어떤 지표는 뭐 다이버전스야. 어떤 지표는 뭐 상승을 가리켜. 이러면서 내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잣대 되니까 이거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못하고 막 버티고 이럽니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경험,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간결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간결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간결하게 하는 게. 자, ABL 바이오 양호. G트리비안티. 박수권 이겼네, 박수권. 자, 여기 무너지면 뭐 무너진다? 빈츠님, 여기 무너지면 뭐 무너진다? 여기, 27,000원. 여기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 자, 다 같이 대답해봐요. 다 같이. 여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 넥 라인 무너지니까, 여기 무너지면 올라와도 튕겨 내려오고 하락 전환할 가능성 높아요. 자, 가장, 오늘 또 고급이다, 고급. 뭐다? 20일하고 이격이 크죠? 그러면 여기 20일이 더 중요해. 그죠? 20일을 자꾸 흔들, 흔들. 다시 반등했는데 또 흔들했죠? 이거 20일이나 여기 위에 강하게 넘어가기보다 여기 못 넘어가고 밑으로 쳐지면 상승 추세 무너질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우, 쭈니. 반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와, 오늘 진짜 확실하다. 오늘 진짜. 그죠? 자, 채널 1번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 2번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 적어봐요, 빨리. 이거 지금 같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중이야. 안 적으면 혼낼 거야. 떼지합니다. 준이, 1번에서 움직이는 게 좋아. 1번 채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아. 2번 채널에서 움직이는 게 좋아. 그렇지. 혜영이가 답 잘하네. 1번, 1번.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초강세 무너졌다 이겁니다. 1번 채널이 무너지면서 그죠? 20일이 무너지면서 초강세 무너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20일에 저항을 받을 거예요. 여기, 아, 이거 프린트 스크린. 야, 필 받았다, 닥터케이. 하루 종일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닥터케이 주식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몇 분째인지 모르겠다만은. 그죠? 봅시다. 몇 분째인지. 지금 50분째입니다. 아직 힘 많이 남아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완전 주식 특강. 엄청난 거다 알려드릴 수도 있어. 그죠? 여기처럼, 1번 채널처럼, 그죠? 여기 강하게 올라오고, 이격이 크죠? 이격이 큽니다. 여기 폭만큼, 그죠? 희한하게 또 맞죠? 주식이 과학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 퉁하고 무너뜨렸어요. 그죠? 이 무너뜨린 상황도 보면 목표치 인근 정도 딱 보입니다. 이렇게, 목표치. 그리고 반등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 원 올라가 비실비실하고 다행히 올라타고 여기 저항받습니다. 계속 추세선 이거 올라타면 좋은데요. 여기서 비실비실하고 20일을 자꾸 이렇게 들어놓고요. 퉁 하고 깨지면 이제 상승 추세 끝날 가능성 높다 이겁니다. 그죠? 중요한 겁니다. 준이야, 못 보기 뭘못 봐. 1번, 2번 못 봤단 말이야? 야, 참 재밌네요. 그죠? 17분 들어와 계시네, 그래도.
닥터케 오늘 되게 실망했었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밖에 안 하니 시청률 조회수 뭐 이틀 만에 400 나오고 그럽니다. 100 몇십 조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한 시간짜리라고 안 보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완전 여러분들한테 과외 수업 해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레슨 해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시장 분석을 어떻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하느냐. 한마디 한마디 시장 분석하는 거 이야기해 주는 거, 그거 진짜 다른 데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무료로. 반드시, 반드시 보십시오. 공부를 좀 하십시오. 빠른 배속 돌려보기라도.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뭐 하지 말까도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넓은 마음으로. 그죠? 넓은 마음으로. 그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애들이 걷는다. 이격은 20일, 60일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 야, 이 빈츠님이 궁금한 게 많아. 좋아요. 빈츠님, 어느 기준이 아니라, 어느 기준이 아니라 이격이란 것은, 그죠? 얼마나 벌어졌느냐? 그죠? 여기를 보시면 20일 기준, 60일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는 이격이 없잖아. 딱 붙었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이렇게 폭이 여기 많이 벌어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리버스 차트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거꾸로 보면요, 하락은 그거 적용도 됩니다만 하락은 밑으로 폭락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승의 경우에 적용이 더 많이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격이 크잖아. 이렇게 20일과 60일과 이렇게 이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 받으러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면 돼요. 그 예측은 하나 더 뭐로 할수 있다? 볼린저 밴드로 할수 있다니까. 볼린저 밴드가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 곱하기 2를 더한 게 상한선, 표준 곱하기 2뺀게 하한선.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잊어버려요. 뭐다? 똑같이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폭으로 계산해서 움직이도록 이걸 설정을 해놨어. 90%를 여기 안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를 해놨어. 존 볼린저란 사람이. 그리고 여기 상단과 하단은 각각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러나 확산하면 수렴 완료하고요. 이렇게 수렴을 오랜 기간 어느 정도 하면 확산해요. 확산. 그때 위쪽으로 터지면 위로 가는 거고 밑쪽으로 터지면 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밑쪽으로. 야, 이거 진짜 강의 내용 괜찮다. 볼린저 밴드도 같이 하네. 여기처럼 수렴하다가 밑으로 터지면 쫙 타고 내려오죠. 밑으로 터지는 거고요. 여기서 수렴 과정에서 횡보하다가 위로 터지죠. 위로 쫙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표준 편차 이야기가 나왔죠. 표준 편차란 건 무엇입니까? 표준, 평균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평균보다 강하게 올라갔고 평균보다 강하게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삐져 놓으면 안으로 들어갈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생초보 탈출 팁5 아닙니까? 강하게 오르고 목표치 인근까지 와서 볼린저 밴드를 삐져 놓으면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미리 예측 매도해라. 그거 적용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격이 큰 상태다. 이격이 큰 상태. 또 바꾸어 말하면 이격이 크다는 것은 급등락했다. 급락하니까 이격 크죠? 급등하니까 이격 크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적인 상황은 이격을 좁히러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와 열강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런 말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한 시간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핫7 마무리 하고요. 밑에 몇 종목 더 보고 마무리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놓으십시오.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버리도 양호합니다. 자, 20일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라 했고, 돌파한 이후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20일 인근에 사면 잘안 깨진다니까요. 올라가잖아, 올라가잖아. 그죠? 확인됐죠? 검증이 됐죠? 딴 것도 검증해봐요, 여러분들. 샬라님, 샬라. 딴 종목도 검증을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맞죠? 10개 정도 했는데 한 7개, 8개 맞죠?
그렇게 기법으로 삼아라니까요. Understand? 그렇게 기법 삼으면 돼요. 여기도 안 보세요. 여기는 60일, 120일에 지지를 받는데 20일 위에 있으니까 조금 삐리해. 같은 경상도 같으니까 알아듣겠지. 삐리해 이러면 잘못 알아듣나? 저기 빈츠님은 꼴고 이러니까 먹는 거 아니면 꼬는 거다니까 꼴고가 무슨 뜻이죠? 아이고 잃는다는 경상도 사투리다 그랬는데요. 여기 20일 돌파할 때딱 사면 된다니까. 그죠? 만약에 밀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와, 오늘 진짜 퍼펙트. 자, 케이스 두 가지. 여기서 딱 샀는데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홀딩, 양호. 근데 못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 같아가 돌파하는 것 같아 샀는데 여기서 약간 처지잖아요? 반등 넣어지. 여기 이참에 소화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우상향하라는 겁니다. 밑에 밭을 비빌 언덕이 있거든. 그리고 올라가다가 또 조금 눌려주고 또 올라가려 하죠. 또 추가 매수. 그러면 이 3분할 매수 됐거든요. 단가는 적당하니 되고 빠지면 손절해버리면 별로 손실도 없고 올라가면 잘 가는 겁니다. 분할 매수. 꼴고. 꼴고! 이런 느낌, 물음표 딱 날라와요. 자, 이런 포인트만 샬라님 잘 봐라니까요. 그죠? 여기도, 완전 정배율 아니라도, 여기도 20일 올라탔죠? 잘안 무너진다니까. 이게 그거 적용되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여기서 샀죠? 휘청휘청 하죠? 그죠? 여기 안 무너졌잖아. 여기 지지하는, 지지권이잖아요? 여기 추가 매수했다면, 그죠? 아직까지 손절폭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여기 샀는데 깨지면 손절이에요. 된다니까요. 그 기법이 닥터K의 아주, 근간이 되는 기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너무 간단하죠? 그 간단한 거 실천해보라니까? 그 간단한 거 실천해보라니까? 실천 안 해요, 여러분들. 까꾸로 합니다. 까꾸로. 물타기는 잘하고, 불타기는 절대 못하고, 그죠? 먹는 건 찔끔 올라가면 그냥 막못 팔아가 안 다리고, 빠지는 건 에이, 몰라 해가 포기하고, 한참 들고 갑니다.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안 되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다니까. 아시겠죠? 자, 젠백스도 양호합니다. 이것도 봐봐. 20일에서 딱 지지하잖아요. 그죠? 위태위태했는데, 그 다음날 지지하잖아요. 사! 하면 올라간다니까? 그죠? 전부 봐봐. 20일에서 딱 지지하니까 다 올라간다니까요. 거의 그거. 닥터K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2가 그거예요. 20일 지지. 20일 지지. 이것도 20일 여기서 딱 지지되잖아. 요한양행도. 살수 있다 그랬거든. 올라가 있잖아. 그죠? 여기는 아직까지 20일 올라간 거 없잖아. 그러니까 별로라 그러잖아. 그죠? 대웅제약 어저께 20일은 돌파해서는 하락 추세니까 이 별로. 기준을 상승 추세 일대를 기준으로 삼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락 추세는 뭐 때문에 하지 마라. 위에 저항이 신나게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보령제약이 뭐 경영권 분할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입니까? 어쨌든 뭐 급등락 한번 하고 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하고 보령 홀딩스 분할되면서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기도 봐봐. 20일 딱 지지하잖아. 그죠? 올라타죠? 바로 사버리면 하루만에 진짜 먹어낸다니까. 조금 다른 또 이평선 케이스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빈춘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240일 지지하잖아요. 어저께 제가 살라면 사 그랬잖아요. 그죠? 올라가네. 그죠? 전전일도 사 그랬습니다. 제가. 못사 넣어서 그렇지. 우리 팀원이. 쫄아요. 겁나는데요? 겁난다 하는데 제가 뭐 굳이 덜 불어.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안 했거든. 그러니까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럽니다. 겁나면 하지 마십시오. 잘 들어가서 빠져나왔다니까. 그죠? 단가가 많이 낮아지니까 그런 추가 매수를 해도 여기 비빌 언덕 이건 비교적 밑으로 깨지기보단 여기를 좀 지킬 가능성 높다 판단하니까. 그죠? 사고 올라가면 10% 먹고 깨지면 그냥 손절. 그죠? 그런 전략 드린 거 아닙니까? 이것은 20일 말고 다른 이평선 지지를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정석적이진 않지, 그러니까. 전고점 지지 못해도 20일 지지하면 되나? 되죠. 20일이든,
정거점이든 지지권에서 지지하면 되죠. 그죠? 60일이든, 그죠? 이런 부분도 거의 퍼펙트한 타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손절을 있잖아요. 가볍게 하면 그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된다니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20일 올라탔잖아. 이런데 샀죠? 그 다음 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와, 오늘 진짜 내용 괜찮다. RFHIC 20일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셀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했습니다. G스마트 글로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아 하고 보죠. 자, 돌아섰다 싶어서 샀다 칩시다. 그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여기 위태위태하게 확 무너졌어요. 음봉이 크게 무너지니까 이게 안 좋거든요. 끊어야 돼요, 사실. 자, 이거 음봉 크잖아. 그죠? 이럴 때 무너질 때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단 말이지. 끊고 난 다음에 다시 언제 하면 되는가? 이제 여기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어. 이제 타이밍 넘으면 어느 정도 하면 돼요. 자, 올라탔어. 이날 사도 돼. 그 다음 봅시다. 자, 이날 애매해서 못 샀다 치면 눌림목 주면 사라 그러잖아. 그죠? 여기 퍼펙트하니까. 여기 퍼펙트. 여기. 그죠? 그러면 올라가면 20일 정도 훼손 안 되고, 아니면 5일선 무너지는 음봉 떨어지기 전까지 홀딩한다면 그냥 대박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끊어내고 이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뭘 못한다? 손절 못해. 여기 무너질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다행히 올라와서 그렇지 밑으로 확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니까 손절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손절 안 하잖아. 손절 안 한다니까요. 다행히 올라오면 반등하면 적당히 되는 겁니다만, 이것도 제가 여기 사 그랬다 아닙니까? 20일, 120일 밑에 깔아놓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자마자 3% 7% 이틀만 10% 올라갔잖아. 그죠? 다른 사람들 잘못 사서 그렇지. 한 분밖에 못 사서 그렇지. 여기서 좀 꼬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 같이 사주고 다 같이 좀 팔아먹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눌려주고 반등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사 했는데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하라 그러잖아. 손절. 20일 깨졌거든요. 손절하라 그랬습니다. 빈츠님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리고 어저께 다시 한번 사 보던가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내가 생각했던 지지선이 무너지면 매도해야 됩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나갈 테니까요. 자, 5분만 쉬었다가 계속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법 내용 괜찮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은 꼭몇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제법 내용 다양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5분 쉬어갑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